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제목을 보니까 SNU Team Develops Technology to Predict Alzheimer's 라고 했네요. 자, 서울대 연구진이 그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우리 뭐 일명 치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일까요? A research team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developed a blood test technology that can predict Alzheimer's disease, reported the Korea Herald. 자,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SNU 즉 서울대학교의 연구팀이 개발을 했는데요. 일명 이제 블러드 테스트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질병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검사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라는 거죠. This new technology can predict the onset of Alzheimer's disease before physical symptoms begin to show, detecting the disease earlier. 자,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위 알츠하이머 질병이 이제 딱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왔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행동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딱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증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물론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알츠하이머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질병을 더 일찍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Alzheimer's is a disorder in which brain cells die and cause problems with memory, thinking, and behavior.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알츠하이머 질병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이제 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기억이라든지 사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It is no current cure. 현재로서는 완벽한 치료책이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아니면 더 늦추는 거라든지. No one knows what causes Alzheimer's. 자, 누구도 이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어떤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The scientists say that clumps of beta amyloid plaques, the sticky buildup of proteins outside the nerve cells are one cause. 이제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 아직 아니지만 그 메커니즘을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그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 우리가 녹말, 요거는 알 수 있죠. 플래그는 우리가 뭐 치석할 때도 플라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반점 같은 거를,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이것이 알츠하이머 증상의 어떤 원인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신경세포 주변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가 이제 형성되어 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끈끈한. Currently, Alzheimer's is detected among living patients using amyloi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s of the brain. 자, 현재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이렇게 탐지가 됐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는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 요거를 브레인을 스캔을 해서인데요. 뭐 아밀로이드 이거 양전자라고 합니다. 양전자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를 X선 단층 촬영기로 촬영을 해서 스캔을 해보면 이 환자들 가운데서 아,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그거를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levels of beta amyloid in the blood and amyloid plaque buildup in the brain.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구 결과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겠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하고요. 그 다음에 두뇌 속에 있는 플락 반점 빌드업, 그러니까는 아밀로이드 그 반점이 형성되어 있는, 그죠? 축적되어 있는 것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있다는 거는 알츠하이머 질병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두뇌 속에도 이게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But beta amyloid levels have been an unstable biomarker because elements in the blood naturally break down proteins, report said.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메타 아밀로이드의 어떤 레벨이라는 것은 좀 불안정한 생물학적 지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 속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자연적으로 프로틴을 갖다가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Drawing from this, the researcher team at SNU developed a blood processing technology that stops amyloids from being broken down into the blood, therefore stabilizing their presence. 이러한 어떤 유출로부터 이제 끌어내어서 그 서울대학교 리서치 팀에서는 혈관 혈액 그 프로세싱 테크놀로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바로 이 에밀로이드가 그것이 broken 그 혈액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막는 거를 갖다가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거의 수치를 알면 우리가 이 사람이 두뇌에도 이렇게 영향력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단점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에밀로이드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블러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죠. The technology was licensed for 130 million won, 아니고 원입니다. Medifront DBT, a Korean biotech company. 이제 이 기술은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테크 컴퍼니에게 이제 라이센스가 되었는데요. 이 금액이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It was also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 Alzheimer's Research and Therap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자, 저널, 그렇죠. 알츠하이머 그 학술지에다가도 이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SNU and Medifront a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gether and bring the new technology to the market. 자, 이 바이오테크 회사하고 대학교에서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새로운 신기술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